In 1968, 1968년에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came up with an interesting idea. Come up with는 고안해내다, 생각해내다 이런 거죠. 생각해냈습니다. 한 가지 좋은, 흥미로운 생각을 해냈어요. 뭐냐면 First, she split her class into a group of blue-eyed students and a group of brown-eyed students. 됐죠? Into는 아까도 말했죠? 상태 변화죠. 상태 변화. 어디? 그 반 아이들을 into, 나눠서 뭘 하고 싶어? 첫 번째, blue-eyed student.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. 두 번째,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. 이렇게 나눈 거죠. 두 쪽으로 나눠본 거야, 아이들을. 자, next. 그 다음에 she declared that the blue-eyed students were superior and gave them extra privileges. 자, 동사 세 개. 접사는요? 네. 여기서부터 어디까지? 여기까지. 그런 다음에 여기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잘못 묶었구나. 대부터 어디까지? 여기까지네요. Sorry. 됐습니까?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선언하고 선생님이 줘야 되는 거잖아. 맞죠? 선생님께서 야,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조금 더 우월한 것 같아. 파란색 눈이 더 잘났어. 파란색 눈이 더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더 잘났어. 그리고 gave them extra privileges. 더 많은 특권을. 더 많은 특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.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한테. The blue-eyed students immediately started showing better academic performance. 이랬더니 그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.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보고 막 이랬다는 거죠. Meanwhile, 반면에 the brown-eyed students whose group similarly the conditions of a minority population should lower self-confidence and their academic performance worsened. 됐죠? 동사가 지금 세 개. 여기서의 meanwhile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반면에 라는 뜻이에요. 반면에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 있잖아. Whose group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런 다음에 여기 end 이렇게요. 됐죠? 반면에 그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 있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는 whose group, 걔네들의 그룹이 stimulate the condition of a minority population. 소수민족이죠, 소수민족. minority population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요. should lower self-confidence.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어요.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고요. their academic performance. 그들의 학업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도 worsened. 더 악화됐죠. 더 안 좋아졌어요. 뒤에 later,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the teacher switched the role of the group. 그 그룹의 역할을 바꿨죠. 야, 알고 보니까 갈색 눈이 더 똑똑한 것 같아. 갈색 눈이 더 훌륭하네. 눈이 갈색 낀 사람들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착하고 훌륭해. This time, 이번에는 the brown-eyed student showed an increase in academic performance while the blue-eyed student didn't. 이렇게요. 여기서 while이 반면에 라는 뜻이죠. 이번에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아카데믹 퍼포먼스에서의 향상을 보여주었고요. 블루아이드 스튜던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Through this experiment, 이 실험을 통해서 the children learned, 학생들은 learned about the effect of racism, 레이시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결론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는데 레이시즘에 대한 효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하고 오케이? 근데 이런 것 같아 라는 그 기본 가정을 줬을 때 실제가 아니더라도 기본 가정을 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. 오케이? 요 지문은 요 마지막 문장을 빼면 사실 여기서 이 지문에서는 필자가 레이시즘 쪽으로 이렇게 그 결론을 가져갔지만 얼마든지 사실은 다른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.
오케이? 이런 유의 실험들은 굉장히 많고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어떤 기본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. 됐습니까?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.